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란하고 크래미를 넣고 스크램블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은 제가 이게 통란, 중간란이에요. 다섯 개를 준비했어요. 왕란은 네 개를 쓰셔도 됩니다. 작은 티로 소금 반 티스푼만 넣고 덩어리 기장에 좀 풀어주세요. 기름 포크로 이용하시면 풀기가 좀 좋습니다. 적당히 풀어주시고요. 그렇게 곱게 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크래미를 3개 정도만 넣고 할 거예요. 그냥 하는 것보다 크래미만 3개 넣어줘도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띄워주세요. 부추는 이게 한 5g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만 넣고 하면 부추 향 때문에 더 맛이 좋아요. 3cm 길이 정도 썰어주세요.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적당히 둘러주세요. 프라이팬 전체로 골고루 이렇게 돌려주세요. 팬이 완전히 달궈진 다음에 계란을 넣어줍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너무 빨리 저어버리면 계란이 익기도 전에 잘게 부스러져요. 그러니까 익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셔야 몽글몽글하니 이쁘게 돼요. 여기서 게맛살 크래미를 넣어주시고요. 불을 줄여주세요. 큰 건 좀 잘게 부셔주시고요. 부추를 넣습니다. 굴소스를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후추 살짝 넣어주세요. 참기름 한 스푼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고 골고루 섞어주시면 끝이에요. 반찬이 없을 때 제일 맛마다한 게 계란이죠. 간단하고 순식간에 해먹을 수 있는 간편한 요리. 이렇게 굴소스를 넣고 해보면 진짜 맛있고 먹을만해요.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